용기 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좀 번호 한번 좀 여쭤봐도 좀 괜찮을지 한번 실례가 안 되면 이렇게 좀 번호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생긴 게 별론가요? 아 그날 카톡 아이디도 좀 주시고 아 야 이메일 주소도 좀 저는 반갑습니다. 출발 연수입니다. 출발!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뭐 여자분들에게 말을 거는 방법이라던가 뭐 가볍게 좀 번호 따는 법들 많이 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거 제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부터 출발 연수가 한번 직접 한번 나서서 제 여자친구 저희 사랑하는 여자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왜 지금 없는 걸까요? 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? 왜 지금까지 이렇게 솔로로 남아있는 걸까요, 여러분들? 참고로 오늘 말이죠, 여러분들. 연남동으로 왔고요. 제 나름 평범한 복장으로, 여러분들. 이렇게 왔습니다. 평범한 복장에 평범한 말투로 한번 여성분에게 한번 번호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100% 리얼로 여자분 번호 따기 지금부터 들어갑니다. 출발 연수 여친 꼭 만들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출발! 여러분들 저 뒤에 가죽 여성분 계십니다.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. 예, 아니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멀리서 좀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되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괜찮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혹시 또 남자친구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되게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말씀 안 드리고 가면 또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렇게 남자친구는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예, 아니시면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이렇게 좀 번호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실례가 안 될지 한번 여쭤봅니다. 예. 죄송해요. 예. 아,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번호를 좀 부담 번호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? 네. 아 그래요. 아 제가 좀 스타일이 좀 별로인 건 아니시고 아 그냥 아니시고 그냥 번호 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?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아무튼 뭐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예. 예. 전공법으로 갔는데 일단은 실패했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. 출발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,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여기 계속 계셨죠? 네. 예. 아,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여기 지나가다가 너무 좀 이렇게 좀 제 스타일이셔 가지고 이게 제가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번호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봤거든요.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뵀었거든요. 근데 혼자 계신데 너무 좀 그냥 제 스타일이셔 가지고 이렇게 뭐 연락하시다가 안 맞으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. 근데 뭐 한번 이렇게 연락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용기 내서 말씀을 좀 드린 듯 이렇게 좀 번호 한번 좀 여쭤봐도 좀 괜찮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 좀 힘드신가요? 알겠습니다. 예. 까인 거네요. 알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예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 까임. 여러분들 저 뒤에 나무 뒤에 검정색 여성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밝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고 여기 아까 좀 계속 앉아 계셨죠? 네. 예, 아니 사실 아까 이렇게 저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아까 좀 지나가는 거 계신 거 봤는데 너무 좀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셔가지고 제가 좀 실례가 안 되면 좀 번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거든요, 혹시나. 아 괜찮나요? 아 예, 좀 생긴 게 별론가요? 아 그날 남친 있어요. 아 남친분이 계시고요. 네. 아 알겠습니다. 이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예 수고하세요. 예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분명 남친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남친을 만드는 마법 같은 매력 보셨습니다. 출발. 자 여러분들 도전 출발. 파이팅 한번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? 예.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좀 계속 앉아 계셨었죠? 아니요. 예, 방금 계속 계셨잖아요. 네. 예, 제가 이게 뭐 일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고 뭐 좀 용기 내서 너무 좀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이렇게 예, 아, 뭐 어떤 게 죄송하신지. 아니, 남자친구 있어가지고. 아 남친분이 아 계시고. 네. 이렇게 뭐 친구로도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아니야. 이렇게 아 그런 건 또 이제 좀 거부하시고 남친이 계시니까 사랑하시니까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아무튼 너무 좀 괜찮 본인이 괜찮은 존재라는 것만 또 생각하시면 되게 또
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예, 너무 또 제가 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또 누군가에게 되게 이뻐 보이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쉽지가 않구만.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. 출발. 그런데 왠지 역대급 뭔가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. 사진 찍고 계신데 사진 포즈 취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업무 보러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아까 그 사진 찍으신데 포즈 이렇게 되게 이쁘게 좀 취하시는 그 좀 모습 보면서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사진 찍을 때 되게 좀 이쁘게 찍는 그런 분이 또 제 약간 그런 이상형이셔가지고 제가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와봤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괜찮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번호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아 남자친구 있으시고 번호 힘드 번호는 힘드시 카톡 아이디도 좀 힘드시 아 야 이메일 주소도 좀 아 직접 만나는 거는 더 힘드시겠죠. 예 아무튼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. 뭐 남자친구도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. 아야 어떤 누군가가 되게 괜찮아 한다는 그런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아무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 아이고 수고하세요. 예 아 여러분들 쉽지가 않네요. 출발! 자 여러분들 일단 결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결과를 받아들이고 제 느낌이 여러분들 제 느낌 제 감으로는 오늘 저의 그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이 가방이지 않나. 가방 자체가 약간 그 도를 아십니까? 요쪽 느낌 좀 필이 좀 나가지고 오늘 저의 그 이 전체적인 뭔가 코디라던가 멘트라던가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좀 가방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.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출발 연수가 여자분의 번호를 따서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. 여러분들께서 출발 연수 저를 꼭 미혼자가 아닌 기혼자로 만들어 주십시오.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출발 연수에게 바라는 점, 바라는 멘트, 바라는 패션, 바라는 상황 여러 가지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출발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다음번 영상은 무조건 번호를 딸 때까지 그때는 딸 때까지 끝까지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꼭 성공하겠습니다. 다음 하루 뵙겠습니다. 출발!